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집에서 나눌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 건데요. 네, 좋네요. 네, 술집에서 나눌 수 있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네, 일본에 있는 어떤 술집들을 그 네. 문화나 네네. 어떤 제도나 네. 이런 것들이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음주 문화 약간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음주 문화? 네. 한국의 음주 문화 하면은 대표적으로 술잔 돌리기와 네네. 죽을 때까지 마시기. 네, 먹고 막 길거리에서 뻗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소맥 말아 마시기. 네. 일단 그 무슨 회식이라던가 네. 약간 대학생들의 동아리 모임 같은 그런 모임에서의 술자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말만 일본말 쓰고 있지 한국 애들이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먹이고 시끌벅적하고 뭐 몇 명 업혀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렇구나. 왜들 그럴까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그게 이제 그러면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추측이에요. 그냥 네. 던져보는 건데 네. 한국 사람들은 둘이 마실 때도 죽을 때까지 마시고 단체로 모여서도 단체로 죽을 때까지 마신다. 네, 네. 일본 사람들은 네. 둘이 마실 때는 가볍게 마시고 단체로 마시면 죽을 때까지 마신다. 약간 비슷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단체 모임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일본 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 절제된 고 네네.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렇죠. 또 남에게 폐 끼치는 걸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고 그런 문화인데 죽을 네. 때까지 마신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아서 그러게요. 좀 젊은이들 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술집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술집에서요. 일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세팅비 같은 게 있어요. 아, 짜증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짜증 확 나네요. 치킨집 들어가서 치킨 한 마리랑 맥주 두 개 시키면 강냉이 같은 거 앞에 그냥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걸 주는데 그게 그 세팅비에 포함된 안주인 거예요. 아하, 강제로 네. 강제로 네, 그렇죠. 깔아줘야 되고. 네. 숟갈 젓갈이랑 그걸 옷돗이라고 하는데 아 옷돗이 네, 그래서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건 이제 집집마다 다른 거죠. 아 네, 명당 네 한 명당 얼마 아 대충 그러면은 옷돗이는 얼마 정도 하나요? 한 뭐 200엔 뭐 싼 데는 뭐 150엔 이런 것도 있는데 한 200에서 500엔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옷돗이가 500원 500엔이면요 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네요. 네네네. 모든 술집에 옷도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요거 좀 이제 옷도시가... 학생들이 가는 뭐 저렴한 술집이라던가 이런 데는 없어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곳도 없고. 근데 뭐 미리 알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옷도시가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보고 나오기는 참 뭐. 그렇죠. 이왕 갔는데 옷도시 주면 있고. 네, 왜냐면 옷도시도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그런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강냉이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옷도시 리필 되나요? 안 됩니다. 아, 리필이 안 돼요. 그럼 네. 옷도시를 또 달라 그러면 또 옷도시를 내야 돼요? 옷도시를 더 먹겠다고 한 사람을 여태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어쨌든 우리가 익히지 않은이라는 그 생을 쓸 때 다 남아라는 말을 써요. 네. 그렇구나. 남아. 남아. 자, 그러면 남아비로는 생맥주고요. 네. 한 잔이 이빠이 이빠이. 네. 아, 그래요. 이빠이. 그 얘기 아시죠? 한 문장 안에 3개국어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요? 그게 핸들 잇바이 꺾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근데 핸들이 어느 나라 말인데요? 핸들의 이제 그게 콩글리시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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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뭐 자 어쨌든 네. 핸들이란 말이 있긴 하니까. 네. 자 근데 거기서 잇바이 역시
이게 제대로 된 일본어는 아니었던 거네요. 아, 아니에요. 그 이빠이는 핸들을 한 잔 꺾어. 뭐 이거 지금 음주운전도 아니고 말이야. 네, 아니고요. 이빠이가 맞아요. 거기에서 아, 이빠이는 이 이빠이랑 다른 이빠이예요. 가득.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이 설명을 언젠가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죠. 방송 중이었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저는 어떻게 기억력이 안 좋을까요? 그 이빠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서석에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빠이. 네, 그거는 가득. 가득. full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상대국어가 그러면, 아주 적절히 섞인 문장 맞네요, 그거. 잠깐만요. 그렇다면 네. 말이죠. 네. 두 잔 부탁합니다는 뭐라고 할까요? 나마비르 니하이 오네가이시마스. 니하이? 네. 니하이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아, 두 잔 가득. 그렇죠. 아, 네. 아니 뭐 한 잔만 가득이고 두 잔은 대충대충인가? 맞는 말이긴 하네요. 진짜요? 네, 니하이 이빠이. 니하이 네.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이빠이의 액센트를 줘서요. 아, 네. 나마비르 니하이 이빠이.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하는 네네. 거죠. 뭔가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렇죠. 네. 이거 말 된다는 거죠. 네. 아, 기분이 좋아졌네요. 네. 그래요. 자, 다음에 하이볼. 네, 하이볼. 하이보루. 네. 아니, 근데 하이볼이 뭔가요? 아, 하이보루는 위스키에다가 그 탄산 같은 거 섞은 거죠. 그 뭐라 그러죠? 토닉? 네, 토닉 워터? 아, 그래요? 네네.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하이볼이요? 네. 이거 일본어가 아닌 것 같은 일본어일까요? 글쎄요. 그거를 하이볼이라고 해놓고 하이볼. 그냥 그런 약간 하이보로. 일종의 간단한 칵테일의 이름 아닌가요? 하이볼? 그럴까요? 어쨌든 일본 분들이 하이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패턴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레몬사와 한 잔을 부탁합니다. 레몬사와 이빠이 오네가이시마스. 아, 사와. 네. 저 완전 반해버렸어요. 사와요? 네. 정말 맛있죠? 아, 이거 아, 언제 일본 가시면 사와 좀 사와요. 손 선생님 진짜 좋아하실 맛인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네. 정말 뭐랄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이거 뭐. 네, 어쨌든. 뭐 레몬사와는 뭔가 네. 레모네이드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랑 좀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 자,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술을 담궈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옛날에 주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주점을 할 때 술을 네. 소주만 파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자주를 팔아야겠다고 아. 유자술을 담궈본 적이 있는 네. 거예요. 유자를 막 썰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유자수를 담그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왜 우리 귤을 하면은 귤 겉에 껍질 벗기고 나서 안에 속껍질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쓴맛을 내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모든 그런 그 귤, 오렌지류가 다 비슷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쓴맛을 내는데, 제가 사와, 오렌지 사와를 먹어봤을 네. 때, 그 느낌은, 그 껍질을 다 제거했다. 아, 쓴맛이 없다? 네. 그리고, 완전히 그 겉에 껍질이나, 네. 아니면은 그 속의 알갱이만 네. 가지고 술을 담그지 않은 이상, 이런 맛이 날 수는 없다라고 아. 제가 추측을 하며, 네. 그 자기의 추측에 스스로 감탄을 하며, 네. 이렇게 술을 마셨다. 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고가의 술이다. 고가의 술이다? 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레몬맛 엑기스가 들어가고 아하하.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럴 어쨌든 수도 있는데. 왜 편의점에도. 레이지 레몬 이런 거. 편의점에 가면. 사이다에다 레이지 레몬 타갖고죠. 사와의 네. 종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편의점에 이제 주류를 아, 일본에. 파... 네네. 되게 아쉬워하신다. 아, 그래요. 이거 한국에서 사실 때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어딘가요? 아, 부산에. 국제시장 아, 부산, 가시면 국제시장. 네, 근데 남대문에도 있어요. 아, 제가 있는 이 홍대 근처에도 이제 사와를 파는 집이 있었는데, 아, 네. 야 이게 너무 갈등되는 게 거기서 식사를 할 때마다 네. 사와가 8,000원인 거예요. 아, 비싸네요. 그래서 이거 밥값이 7,000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둘이 한 잔으로 두 잔을 나눠달라고 하면 좀 많이 줘요. 그렇군요. 아저씨가 인심이 좋아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꼬질꼬질한 기억이 있네요. 어디 가든 잘 얻어내시는군요. 아, 그렇죠. 네. 레몬사와 이빠이, 이 이빠이는 특별히 강조해서 네. 이빠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제떨이를 부탁합니다. 하이자라 오네가이시마스. 하이자라 오네가이시마스. 자, 맥주 한 잔 더. 비르 모 이빠이 그다사이. 아, 모우가 더군요. 네. 영어로는 more. 아, 그렇죠. more. more 하는데 네. 일본어는 모우. 네, 모. 이렇게 하네요. 모우, 네. 모우. 아까도 이 더 비슷한 더와 비슷한 표현을 하나 배운 적이 있었는데. 모또 이렇게 하는 네. 게 그럼 모우모우도 같은 표현인가요? 모우모우라고는 안 하고 모또모또만 쓰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모또모또가 좀 더고 네. 모우모우는 추가로의 의미가 있나 보네요. 네, 그 뒤에 더 뭐가 와야죠. 그러니까 모 이빠이 이렇게 명사가 하나 더 와서 아하, 네. 그럼 두 잔 더 주세요 하면 모 니하이. 모 니하이. 네. 비루 모 니하이.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하이볼 이빠이 부탁합니다. 하이볼우 이빠이 그다사이. 얼음물 부탁합니다. 고리 미즈 그다사이. 병맥주 주세요. 빙비르 이뽕 오네가이시마스. 이뽕이 한 병이군요. 네. 이찌니의 이겠지요. 네. 이뽕. 원래 퐁이 병인가요? 퐁은 홍이 앞에 이 때문에 발음이 격화돼서 퐁으로 여기선 바뀐 거고요. 원래는 혼. 혼. 네. 혼. 그게 병입니다. 혼. 그러면 냅킨을 부탁합니다. 나프킨 오네가이시마스. 젓가락 주세요. 하시 오네가이시마스. 접시 주세요. 오사라 그다사이. 컵 하나 주세요. 그라스 잇고 그다사이. 잇고. 한 개. 네. 잇고. 네. 그라스 잇고 그다사이. 네. 잇고는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고가 이제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앞에 하나 이시 붙어서 잇고. 두 개는요? 니꼬. 니꼬. 네. 상꼬. 네. 그렇게 간다면 맥주 한 잔은 왜? 하나는 그 맥주는 잔으로 세고. 아, 네, 요거는 빠이는 잔이고. 네, 요거는 퐁은 컵 하나. 병이고. 네. 하나는 코고. 네. 이렇게 이게 단위가 나오니까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 그러면 네. 원래는 이제 이런 식이라면 잇구라스여야 되는데. 잇구라스. 그렇죠? 네. 원래는 왜냐면 잇퐁 잇구라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라스 잇고 이렇게 되는. 그라스 잇고. 아, 한 잔 네. 아니면 컵 한 개 이렇게 네, 컵 되는 한 개. 것처럼. 네. 어쨌든 그러면 잇구라스라는 말은 없다. 없다. 잇퐁만 있다. 네. 그러면 퐁 잇고는 된다. 퐁 잇고. 그냥 입봉 한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저도 알죠. 네. 제가 하는 게 뭐가 자연스럽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짠해.